하와이유!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브레스타즈 만화 리액션 시간 또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오늘 영상 밤톨도톨님의 영상 준비했고요. 여러분들 많이들 놀러가셔서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무려 브롤과 마크가 결합된 브롤마크의 영상인데요. 자, 그렇다면 어떤 꿀잼 영상 준비되어 있을까요? 바로 한번 가봅시다. 뿅! 오? 와! 역대급 해적선인데 쇼? 둥둥둥둥둥 어? 옆에 그 조그만 해적선도 있고. 잠깐만, 그 오른쪽은 해적선이 아닌 건가? 왼쪽이 해적선인가요? 밤톨도톨 프레젠트. 아, 왼쪽에 있는 게 해적선이었군요. 브롤 해적단 출격합니다. 뚝뚝. 그리고 오른쪽에는 좀비들이 싹 지배를 하고 있는 좀비 해적단이고요. 오, 장관 들어와봐. 딱 들어와. 여기는 게릴리 리더인가봐요. 상황 먼저 지켜보자고. 자, 차, 차, 차. 아니 어제부터 게릴리 원거리 저격수였나요? 자, 위에서 얘는 누구야? 자, 삼지창으로 저격합니다. 오케이, 브롤 해적단 단원들과 함께 또 열심히 싸우고 있는 모양인데요 지금? 오와, 뭐야 뒤에! 와, 뭔 마검을 소환을 해버리네? 자, 기어 올라갑니다. 몰래 잠입하는데 성공했어요. 자, 들어와 빨리. 오! 야, 원샷 킬! 오, 예! 오, 예! 얘는 어그로 담당인가요? 오, 예! 나를 보라고! 이쪽이야! 아, 예스! 저를 쏴주세요! 그걸 이렇게 단원들이 어그로 끌고 있는 사이에 예, 데릴이 쏴주고요. 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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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야, 많이 잡았어 그래도. 이제 몇명 안 남았다. 그럼 좀비 해적단 존폐 위기입니다. 뚜. 야, 마검도 내 출격했어요. 오우야, 세긴 세. 확실히 멋있다. 우와, 위험한데 그때 뒤에서 파이어볼 마법사도 있어? 야, 조합 뭔데? 진짜 마법사도 있었네? 야, 완벽한 조합이다. 어그로꾼 있고, 뒤에서 원거리 저격수 있고, 근거리. 야, 완벽한 그런 밸런스. 좀비 해적단 보스 한 명만 남은 것 같거든요. 차단 가자. 뚝뚝뚝. 감사합니다. 지나가던들 가주세요.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손 들어 임마. 이 패는 이제 이 브롤 해적단님들이 점령한다. 여기 있습니다. 저희 보물상자 키예요. 오, 황금 열쇠 겟. 좋아 좋아 좋아. 밑에 가서 이제 열어야지. 과연 뭐가 들어 있을까. 짠, 짜라란 짜라란 짜라란. 오케이. 오, 과연 이 좀비 해적단은 어떤 보물들 갖고 있을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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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is Crow? 메카 크로우랑 불사조 크로우의 저거 화이트 크로우야? 일반 크로우야? 야, 세하다? 잠깐만. 야, 크로우. 데릴의 친구였나요, 크로우? 크로우가 죽었나요? 아니면은 여기 갇혀 있는 건가요? 와,
그 크로우의 정체 뭐였을까요? 이게 보니까 시리즈별로 이어지는 스토리인 것 같은데 다음 이야기 빨리 안 나오나? 너무 궁금한데. 어쨌든 다음 스토리 한번 살펴봅시다. 이번에는 열심히 애꿎깽이질을 하고 있는 한 광부인 것 같습니다. 철광석 드럼률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 이거 요새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단 말이야. 좋아, 철광석 하나. 그래도 오늘 요 정도면은 할당량 채운 것 같아. 자, 이번엔 또 어떤 스토리일까요? 오, 야, 뭐야. 대박이네. 지금 약간 광산을 열심히 또 채굴을 한 것 같거든요? 금도 많이 보이네. 화면 나쁘지 않은데? 야, 오늘 아주 할당량 완벽해. 생각지도 못하게 스팟 포인트 발견해가지고 아주 개꿀 파밍 했구만. 자, 자, 또 열심히 일을 해보자고. 웬 도둑이 하나 있네요? 어? 뭐야? 잠깐만, 이제 또 파밍하고 돌아오는 광부. 자, 이제 발견하겠네요. 뭔가 이상한 거를 감지를 할 것 같습니다. 이거 초강수 하나 얻어갔어. 어? 내가 분명 캤는데? 뭐야? 어디 갔어? 저 뾰족 튀어나오네. 뭐야 저거? 야, 이거 뭐냐? 구석에서 숨어서 후덜덜 떨고 있는 메카크로우. 이거 근데 크기가 왜 이렇게 작아? 애기 메카크로우요? 아니 크로우가 이렇게 귀여웠나요? 크로우의 완전 커여운 매력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메카크로우라서 지금 배고파가지고 철광석 먹은 거구나. 우쭈쭈 애기야 배고파? 이거 하나 더 먹어. 어머? 깨깨야! 잘 먹겠습니다. 상당히 흥미롭군요. 우와. 얌! 이제 광부 아저씨와 같이 생활을 하게 된 것 같은데요. 아이고 귀엽다. 무럭무럭 자라렴. 오! 밥값 지대로 하네. 이제 꽃게기질 필요가 없어. 핵부자 각입니다 이거. 이거 황금알은 낳는 거위가 아니라 황금알은 낳는 크로우, 메카크로우. 어? 예? 나 이제 부자야. 냠냠냠냠냠. 자, 오늘 특식이다. 자, 금광석도 먹어봐. 이거 맛있어. 아니 아저씨, 이건 뭐예요? 먹어도 되는 겁니까? 야, 이거 골드라고. 골드 귀한 거야. 한번 먹어봐. 너 이제 이유식 떼고 밥 먹어야지. 아이, 별로예요. 맛없어 보여. 그래 뭐 아직 이런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나중에 뭐 배고프면 말해. 알았어. 자 그렇게 세월이 지나 오 메카크로 성장 완료. 시간이 얼마나 흐른 겁니까? 많이 자랐는데요. 이 정도면 크로우 새끼를 지나서 크로우 어린이 큰이 정도는 되지 않습니까? 다 자란 건가? 또 자란다. 어머! 야, 너 너무 크다, 야. 이제 완전체로 진화한 메카크로우의 모습. 광부 아저씨보다 덩치가 더 커졌어요. 이제 요 정도면은 한번 평 쏘면은 범위가 엄청날 것 같은데. 이제 본인 밥값도 확실하고요. 자. 크로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광질 딱히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이름 말이야, 내가 해야 되는 거야 하면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광부 아저씨입니다.
이 광질의 위험성은 바로 항상 몬스터 크리퍼들이 노리고 있기 때문에 예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그런 직업입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등장하지 않았었던 그 몬스터 크리퍼가 등장을 했군요. 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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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위험해요 위험. 빠드드드드드드. 자식들 언제 왔지? 위앙. 또다. 와. 그래도 그 와중에 예 크리퍼가 잡아내고 있는데 오 지금 뭐 여기에 그 몬스터 복이 터졌나요? 절체절명의 위기인 것 같습니다. 온갖 크리퍼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 버티기 힘들어 보이는데요? 야야야야야야야 크로야 터진다 좀만 버티세요. 제가 아저씨 지킵니다. 와. 어? 예전에 맛없어 보여서 안 먹었었던 금괴가 눈에 띄네요. 에너지가 부족해. 뭐라도 먹어야겠어. 캬캬! 그러면 이제 설마! 뚜둥뚜둥뚜둥뚜둥뚜둥뚜둥. 어? 너는? 골드 메카 크루로 각성 진화 완료. 와! 자, 이제 싹쓸이 갈게요. 아저씨는 제가 지킵니다. 꽉 붙잡고 계세요. 우! 슝! 한 방에 탈출 성공. 어허, 크로우야, 네가 이씨 언제 이렇게 커가지고 밥값도 모자라서 아저씨를 이렇게 구해주기까지 하다니. 아저씨 너무 뿌듯하다. 어머. 너무 감동적이야. 와. 그래서 이 메카크루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저도 꼭 한번 키워보고 싶네요.